약간 느끼한 파스타 이런 거 아예 파스타 종류를 안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되게 맛있게 먹는 진짜 바닥까지 막 긁어 먹을 정도로 아 진짜? 어. 어, 또 있대 또 있대 이것도 냉장고에 잠자고 있었던 우와 새우 네 새우 들어갑니다 새우. 이거 내가 되게 좋아 새우 홍합 그리고 토마토? 느낌은 약간 파스타 느낌도 있고 네. 약간 이탈리안 느낌이 나지만 한국식 토마토 스튜 약간 탕 이게 만... 오, 잠깐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밥 한 그릇 그냥 뚝딱이에요 밥이랑 어울려요? 이탈리아? 오, 아, 이탈리아 오, 한국식 스튜, 탕 스튜? 아니에요. 정말, 야. 차장님 마. 드디어 차장님 해냈다고.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을 것이다. 차장님 진짜. 저분들이 지금 다 오시는 거죠? 집으로. 좋다. 토마토는 칼집을 해줘요. 네 개 다 드릴게, 나. 아, 토마토 맛있겠다. 어, 이게 뭐야? 엄마! 어, 뭐야 이거? 고추를 살짝. 어? 저 방법도 맛을 더 배가시킬 것 같은데요? 겉에만 쫙 이렇게 해주면 향도 나고 껍질을 벗기려고 토마토치 이런 식으로 잘 벗겨지네 근데 물을 삶고 데치는 방법도 빠른데 이게 더 빠르지 그냥 한 방에 확 벗겨지네 신기술이네 자 일단 토마토 준비 완료 전 토마토를 원래 익힌 토마토를 되게 좋아하는데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익힌 토마토가. 재료들을 손질할게요. 냄새가 안 나는 순으로. 짠! 이제 버터를 넣고 그냥 다 넣고 볶다가 끓이면 끝이에요. 쉽네요. 어, 버터. 양파. 약간 카라멜라이징 해주고. 아, 노릇하게 양파 먼저 볶습니다. 파프리카. 근데 저게 좀 식감이 있어야. 어차피 얘네가 익으면 다 국물처럼 이제 변하잖아요, 토마토가. 그렇죠. 으스러지니까. 홍합. 이 홍합은 원래 처음부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애들은 과감히 버려주세요. 이제 걔네들이 해감을 하다가 좀 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신선하지가 않구나. 하나만 먹어도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입을 딱 담은 애들이 여기서 이제 벌려지면 먹는 거고 안 벌려진 것도 버려야 돼요. 그냥 싼 와인 있잖아요. 잡냄새도 잡아주고요. 잡냄새도 잡아주고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 애들이 막 톡톡톡 이제 입을 벌려요. 지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아, 벌린다. 그리고 그냥 시판용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몫하죠, 또. 새우 넣어요. 시원하게. 그냥 조금 매콤함을 위해서 얘는 한. 아, 청양고추를 넣어서 훨씬 더 매콤하게. 칼칼하게. 어, 야, 이러니까 좀 탕 같네요, 또.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난 여기다 차별점을 좀 둬서 고민을 하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를 해동해놨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겠다.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짜자잔.
명란이 포인트예요. 백명란 사셨네. 네네. 너무 짠 거 말고 맞아요. 양념 안 돼 있는. 와우. 와, 명란이 위에 두 개 통째로 올라가네. 뭔가 명란이 저렇게 되니까 알탕 같아. 어, 알탕 느낌도 있고. 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냥 볶다가 물 넣고 소스 넣고 끝. 아, 명란젓을 꼬치로. 열량이 살짝 나네. 명란을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완전 다른 장면이 됐어요. 됐어! 끝! 우와! 와, 이거죠, 이거죠. 약간 고급 레스토랑에 나올 것 같은 오. 느낌. 퓨전. 이거 맛있겠다. 어머나. 근데 여기 청양고추랑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명란이랑 어울려지면서 한식화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렇게 되니까 또 여러분도 한식이야. 예, 어. 걸어볼게요. 오, 그릇 되게 가볍다. 요즘에 이렇게 좀 얇고 가벼운 그릇이 좋더라고. 야, 되게 고급스럽다. 이탈리안 맞네. 그러니까요. 유럽 느낌 확 나는데요? 토마토, 새우, 홍합, 명란, 감칠맛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할 것 같아요. 맛이 아주 그냥. 소주 한 두 병 먹을 수 있겠어. 두 병 먹을 수 있겠어. 만취 아니야, 만취. 아, 이거 반말 먹어야 돼. 이거 반말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술밥, 술밥. 아, 맛있지. 탄수화물과 함께 탁. 맛있겠다.